높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애써 덕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니 진실로 덕이 있다. 반면 낮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애써 덕을 베풀려고 하니 실상은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만사를 무의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낮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만사를 무의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높은 인을 체득한 사람은 항상 인을 행하면서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 반면 높은 의를 체득한 사람은 항상 의를 행하면서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높은 예를 체득한 사람은 힘써 예를 행하는데도 호응하는 이가 없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잡아끌어 억지로 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도를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덕이 드러나고 덕을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인이 드러나며 인을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의가 드러나고 의를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예가 드러난다. 무릇 예란 결국 도의 질박함이 희박해진 결과물로 진정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다. 선견 지명이 있는 지혜로운 자는 단지 도를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 타락시켜 어리석음을 만든다. 따라서 대장부는 처신함에 도에 넉넉하고 모자람을 따를 뿐 도의 경박함은 추구하지 않으며 도의 진실함에 따를 뿐 도를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행위는 취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누구나 경박한 허위의 예를 버리고 넉넉하고 모자라며 진실한 도와 덕을 취해야 한다. 그 옛날 애초에 도를 얻은 예는 이러하다. 하늘은 도를 얻어서 청명해졌고 땅은 도를 얻어서 안정되었으며 신은 도를 얻어서 영험해졌고 강은 도를 얻어서 생장하게 되었고 군주는 도를 얻어서 천하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추측하건대 만약 하늘이 청명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장차 갈라져 버릴 것이고 땅이 안정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허물어져 버릴 것이며 신이 영험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강이 물로 가득 차지 못했다면 아마도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고 만물이 생장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한 가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군주가 천하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몰락하고 말 것이다. 무릇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스스로를 일컫기를 고독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의 과 혹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의 불곡이라 하니 이었지 천함을 근본으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최고의 칭송은 칭송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옥처럼 영롱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돌처럼 투박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순환 반복이 도의 운행이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높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실행하고 평범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 하며 천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크게 비웃으니 만약 평범하거나 천한 선비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옛말에 이르길
밝은 돈은 일견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돈은 일견 뒤로 물러나는 듯하며 평범한 돈은 일견 험난한 듯하다. 높은 덕은 오히려 낮은 골짜기 듯하고 지극히 깨끗한 것은 오히려 때가 묻은 듯하며 넓은 덕은 오히려 부족한 듯하다. 굳센 덕은 오히려 힘없고 약한 듯하고 지극히 진실한 것은 오히려 공허한 듯하다. 한없이 큰 정방형 물체는 오히려 모서리가 없고 한없이 큰 그릇은 오히려 정해진 모양이 없으며 한없이 큰 소리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한없이 큰 모양은 오히려 그 모양을 볼 수 없다. 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떠한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돈만이 능히 만물을 낳아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 도의 본체인 무는 유를 낳고 유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낳으며 음양의 기운은 서로 결합해 두 기운이 지극히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음양 화합의 지극히 조화로운 상태는 우주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기를 등에 업고 양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격동해 마침내 지극히 조화롭고 통일된 조화로운 기운을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유독 고독한 사람과 덕이 부족한 사람과 선하지 못한 사람이거늘 천자와 재우들은 그런 이를 가리키는 말로 스스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만사 만물은 혹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손해가 되기도 한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을 지배한다. 무릇 아무 형체도 없는 것이 어떤 틈도 없는 것을 뚫고 들어가니 그러므로 나는 무위가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언의 가르침과 무위, 즉 하되 함이 없음의 이로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이는 진정 드물기만 하구나. 명예와 목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재물과 목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요. 재물을 지나치게 모으면 반드시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여 목숨을 길이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갖춤은 언뜻 결함이 있는 듯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끝이 없다. 더없이 충만한 것은 언뜻 공허한 듯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다함이 없다. 더없이 고든 것은 언뜻 굽은 듯하고 더없이 정교한 것은 언뜻 졸렬한 듯하며 더없이 언변이 뛰어난 것은 언뜻 어눌한 듯하다. 무릇 조급히 움직여 열이 나면 한기를 이기고 고요히 멈춰 있으면 그 열기를 이기게 되니 결국 맑게 욕심을 버리고 무의 즉 고요히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면 전쟁에서 쓰는 말은 되돌려 보내 밭을 갈게 된다. 그러나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쓰는 말은 나라의 경계가 되는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결국 사람이 탐욕스러운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으며 욕심을 끝없이 부리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므로써 만족을 얻으면 항상 만족하게 된다. 도를 깨달으면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의 이치를 알고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이치를 안다. 사람이 밖으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가 아는 것은 더욱 적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밖을 나다니지 않고도 천하의 이치를 알고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이치에 밝으며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고도 일을 이루어낸다. 학문을 탐구하면 지식과 욕망이 날로 많아지고 도를 닦고 행하면 지식과 욕망이 날로 적어진다. 그렇게 지식과 욕망이 적어지고 또 적어지면 마침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인연 따라 자연스레 행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하며 만약 유위, 즉 의도로 행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성인은 항상 사심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긴다. 성인은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모두 선하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신의가 있는 사람을 신의로 대하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도 신의로 대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모두 신의 있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천하 만인을 대함에 겸손하게 양보하여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하고 천하 만인을 위해 그 마음을 한껏 순박하고 인정 많게 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 이목을 집중하면 성인은 그들을 모두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무욕하게 감화한다. 사람은 세상에 나옴으로 태어나지만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데 장수하는 이들이 10명 중 셋이고 요절하는 이들도 10명 중 셋이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 오래 살 수 있거늘 경거망동하여 스스로 죽음의 땅을 밟는 이들 또한 10명 중 셋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돌보기 때문이다. 밖으로 순수함과 질박함을 지키고 안으로 사심없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산속을 가도 외불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도 창이나 칼을 맞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밖으로 순수함과 질박함을 지키고 안으로 사심없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죽을 지경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니 물질은 만물을 드러내고 환경은 만물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가 존중받고 덕이 소중히 여겨지는 까닭은 도와 덕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위 자연의 태도로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릇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며 만물을 생장 발육하게 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며 부양하고 보호한다. 다만 도는 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천지 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기르면서도 공로가 있다고 자부하지 않으며 만물을 성장시키면서도 결코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현명한 덕이라고 한다. 천지 만물은 그 시작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의 어머니이다. 천지 만물의 어머니인 도를 깨달으면 그 자신인 천지 만물을 알게 되고 천지 만물을 알고 나서 다시 그 어머니인 도를 굳게 지키면 평생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의 통로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면 평생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욕망의 통로를 열고 탐욕을 채우는 이를 도우면 평생 고통에서 구제되지 못할 것이다. 실로 어렴풋한 도를 능히 볼 수 있음이야말로 진정 밝음이라 할 것이요. 실로 부드러움을 굳게 지킬 수 있음이야말로 진정 강함이라 할 것이다. 만물을 통해 바라는 도의 광채를 이용해 그 본체의 밝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일러 영원 불변의 지극한 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고 큰 길을 간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오직 두려울 뿐이다. 큰 길은 대단히 평탄하지만 군주들은 오히려 그릇된 작은 길을 좋아하는구나. 그리하여 관리들은 심하게 부패하고 논밭은 온통 황폐하며 백성들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거늘 관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보검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며 나라의 곳간에는 긁어모은 재물이 넘친다. 이는 그야말로 도적의 우두머리라 할 것이니 도가 없음이 그지없도다. 도에 대한 뜻과 믿음을 확고히 한 사람은 도를 떨쳐버리지 않고 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확실히 한 사람은 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자손들도 도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와 같음을 자신에게 구현하면 그 덕이 진실해질 것이요. 가정에서 구현하면 그 덕이 넉넉해질 것이요. 마을에 구현하면 그 덕이 성장할 것이요. 나라에 구현하면 그 덕이 풍성해질 것이요. 천하에 구현하면 그 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이 절로 갈고 닦임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집안이 절로 가지런해짐을 기준으로 가정을 보며 마을이 절로 다스려짐을 기준으로 마을을 보고 나라가 절로 부강해짐을 기준으로 나라를 보며 천하가 절로 태평해짐을 기준으로 천하를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천하의 실상을 알겠는가? 바로 이 같은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온순하고 인정 많은 덕을 갖춘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갓난아이는 독중도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는다. 또 뼈대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주먹은 단단히도 쥐며 아직 남녀 교합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작은 생식기가 절로 발기하니 그것은 정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데 그것은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대도운행에 변하지 않는 규칙이요. 대도운행에 변하지 않는 규칙을 아는 것이 높은 도에 밝은 것이다. 반면
음탕하고 사치하며 건강관리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요. 욕망이 정기를 지배하는 것은 사나운 것이다. 만사 만물은 일단 강성하면 점차 쇠락하게 되는 법. 강성함을 쫓는 것은 도의 정신에 부합지 않는다 할 것이니 무엇이든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쇠퇴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실로 도를 체득한 이는 욕망의 통로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창과 칼끝을 꺾어 분란을 해소하며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드니 이를 일러 현묘히 하나됨이라 한다. 무릇 그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부귀하게 할 수도 없고 빈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니야말로 진정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유의, 즉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남발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한 술책으로 군사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청정무의, 즉 맑고 깨끗하게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하는 원칙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이다. 천하에 금지하는 명령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며 군주가 간교한 술책을 많이 부리면 세상에는 사악한 일들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형벌이 가혹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적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르길 군주가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함으로 백성들은 절로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만들어 기르고 군주가 청정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절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며 군주가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절로 부유해지고 군주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이 절로 순박해진다. 나라의 정치가 어수룩하면 그 백성이 순박해지고 나라의 정치가 까다로우면 그 백성이 교활해진다.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것이요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복과 화는 무상, 즉 늘 변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다시 그른 것이 되고 선한 것은 다시 악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구나. 성인은 반듯하지만 깐깐이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솔직하지만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타고난 심신을 갈고 닦는 데는 지식과 욕망을 아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군주가 바로 이처럼 지식과 욕망을 아끼면 보다 일찍 도를 쫓을 수 있다. 보다 일찍 도를 쫓는다는 것은 부단히 덕, 즉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쌓음을 말한다. 부단히 덕을 쌓으면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다.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를 차지해 다스림을 무의자연의 도로서 하면 오래도록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를 일러 뿌리를 깊이 뻗고 단단히 내려 길이길이 산은 이치라 할 것이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 한편 군주가 무의자연의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해코지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귀신과 사람, 성인과 백성이 어우러져 마침내 그 덕이 만백성에게 돌아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큰 나라는 강물이 아래로 흐르듯 몸을 낮추고 고요하여 부드러운 모성처럼 천하 만인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모성은 늘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부성을 이기니 그것은 모성이 그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인해 자연스레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겸손할 수 있으면 작은 나라의 신뢰를 얻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겸손할 수 있으면 큰 나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겸손함으로 타인의 따름을 얻고 겸손함으로 타인의 기름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큰 나라는 단지 작은 나라를 복종시켜 이익을 취하려 할 뿐이구나. 무릇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는 과정에서 큰 나라는 더더욱 겸손하여야 한다. 도란, 만물의 근원으로 선한 사람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도를 따르면 선함을 얻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 선한 사람의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어진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선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도가 어찌 그들을 버릴 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가 즉위하고 삼공이 취임할 때 비록 먼저 아름들이 큰 옥을 바치고 이어서 내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바치는 봉헌의 예를 행하지만 차라리 단지 이 도 하나를 바치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터 이 도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도의 의지에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으면 도의 의지에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까닭에 천하 만인에게 도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성인은 만물의 자연적 변화 발전에 순응함을 자신이 해야 할 행동으로 여기고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지 않음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어떠한 세속적인 욕심도 없이 맑고 고요함을 자신이 누릴 달콤함으로 여긴다. 또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한을 은덕으로 갚는다. 무릇 어려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것을 다루기 쉬울 때 시작하고 큰 일을 이루려면 그 규모가 작을 때 착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종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리하여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무릇 가벼이 승낙하는 이는 어김없이 신용이 부족하고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는 어김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친다. 그러므로 성인은 쉬운 일도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며 그리하여 시종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 안정된 상황은 유지하기 쉽고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재앙은 수습하기 쉽다. 연약한 사물은 부서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사물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므로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고 재앙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큰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자라나고 9층 높은 누각도 한 바구니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 먼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유의로 다스리면 결국 파멸시킬 것이요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무의, 즉 집착 없이 다스리며 그렇기 때문에 파멸시키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결코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흔히 거의 성공할 단계에 와서 실패하고 만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무리할 때까지 신중을 기하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욕하기를 바라고 얻기 어려운 죄아를 기위 여기지 않으며 허위의 배움을 끊기를 배우고 무사람의 과오를 바로잡으며 그리하여 만물과 만인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전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총명하고 약삭바르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질박하도록 이끌었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군주가 지식, 즉 슬기와 깨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의 대응에 백성들은 절로 교활해지고 허위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지식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요 의도적인 지식을 쓰지 않고 청정무의의 정신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자연스레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서로 다른 법칙이다. 항상 그러한 법칙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을 일러 현묘한 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도 원대하며 만물과 함께 순진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가니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히 무의자연의 도에 순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강과 바다가 많은 냇물에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스스로 기꺼이 많은 냇물에 아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인도 만백성의 위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또 만백성 앞에 나서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는 행동을 겸손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올라도 백성들이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앞에 나서도 백성들은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인이 다 그를 즐거이 추대하면서 조금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천하 만인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도가 위대하지만 한편으론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사실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다. 만약 항상 위대한 것 같았다면 오히려 보잘것없는 작은 도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리라.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으며 나는 그것을 잘 지키며 보존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예요. 둘째는 절약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 만인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할 일 앞에서 용감할 수 있고 절약함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으며 감히 천하 만인 앞에 나서지 않으므로 오히려 천하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용맹만 부리려고 하고 절약하지도 못하면서 영토만 넓히려 하며
대중 뒤에 있지도 못하면서 마냥 앞으로 나서려고만 한다면 오직 파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애의 마음으로 적을 공격하면 능히 이길 것이요 수비를 하면 굳게 지킬 것이다. 나아가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제하려 할 때에도 자애가 그를 지켜줄 것이다. 장수 노릇을 잘하는 이는 용맹을 부리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이는 성내지 않으며 적을 이기기를 잘하는 이는 적과 맞서 싸우지 않고 사람 부리기를 잘하는 이는 한껏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이를 일러 남과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또 이를 일러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니 이 모두를 일러 도에 부합하는 최고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군사를 잘 부리는 이는 이같이 말한다. 나는 감히 능동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응전하고 감히 한치를 나아가 치기보다는 한자를 물러나 지킨다. 이는 군사의 진영을 갖추었는데도 진영을 갖추지 않은 것 같고 팔을 걷어 붙였는데도 팔을 걷어 붙이지 않는 것 같으며 병기를 들었는데도 병기를 들지 않은 것 같고 적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적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것 같도다. 무릇 적을 얕보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으니 적을 얕보면 곧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맞설 때 백중지세이면 슬프고 분한 쪽이 이긴다. 내 말을 이해하기도 무척 쉽고 실행하기도 무척 쉽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는구나. 무릇 말에는 그 본원이 있고 일에는 그 근거가 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이가 드물다는 것은 곧 내가 고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에는 거친 베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가슴에는 고귀한 보물을 품고 있도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는 것은 최상이지만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큰 병이다. 성인이 큰 병이 없는 것은 이를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바로 그처럼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을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인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은 단지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할 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스스로 탐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한편 군주는 백성들의 거처를 불안케 하지 말고 백성들의 살 길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군주는 백성을 못 살게 굴지 않아야만 백성들이 군주를 따르게 된다. 오직 굳세고 강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 죽을 것이고 부드럽고 약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굳세게 강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 하늘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도 않으면서 잘도 이기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잘도 응답하며 부르지도 않으면서 만물을 저절로 달려오게 하고 느릿느릿 하면서도 만물을 위해 잘도 도모한다. 진정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커서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잔인한 통치자는 말할 것이다. 백성들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만약 사악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다 죽이면 어느 누가 감히 또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항상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도가 있어 사람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다. 헌데 사람이 하늘의 도를 대신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은 것이다.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이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집어삼키는 조세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유의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무릇 오래 살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관리하지 않으며 마음의 건강을 살피는 자가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전혀 살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을 지나치게 관리하며 삶의 향락에 몰두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다. 사람은 살아서는 그 몸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그 몸이 굳고 단단하다. 초목 또한 살아서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어서는 마르고 뻣뻣하다. 그러므로 굳세고 강한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지나치게 굳세고 강하면 패멸하고 나무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 무릇 굳세고 강하면 하강의 형세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하면 상승의 형세에 놓이는 법이다. 하늘의 도가 어찌 활의 시위를 얻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시위의 위치가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인다. 또 시위의 당김이 넘치면 줄이고 모자라면 보탠다. 이렇듯 하늘의 도는 넘치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것에 보탠다. 반면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이의 것을 덜어서 넘치는 이에게 바치는구나. 어느 누가 자신의 넘치는 것을 천하의 모자라는 이에게 바칠 수 있겠는가? 그건 오직 도를 아는 자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만사에 온 힘을 다할 뿐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공로를 이룰 뿐 공로가 있음을 자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데에 물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릇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성인이 이르길 능히 참기 힘든 치욕을 감수한다면 그를 일러 일국의 군주라 할 것이요 능히 온 나라의 재난을 감당한다면 그를 일러 천하의 군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른 말도 세속의 현실에는 반하는 것 같구나. 깊고 큰 원한은 어떻게 풀고 화해를 해도 반드시 앙금이 남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한을 은덕으로 갚는다면 앙금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재물을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만 있을 뿐 빚진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을 갖춘 사람은 재물을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만 있는 이와 같은 관용을 실천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조세를 걷어들이는 관리처럼 가혹하다. 한편 하늘의 돈은 어떤 것도 편애함이 없지만 오로지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할 뿐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투쟁에 미쳐 날뛰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귀지처인 나라는 그 규모가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나아가 그 귀지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삶을 향유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을 교묘히 꾸며 떠벌리지 않고 그 선함을 교묘히 꾸며 떠벌리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도를 아는 사람은 알미 넓지 않고 알미 넓은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한다. 성인은 사사로이 쌓아두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돕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욱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풍족하다. 하늘의 돈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결코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인의 돈은 만민을 도울 뿐 결코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